세상 처음에 수가 있었습니다. 삶의 끝을 모르듯 우리는 수의 끝도 모르죠. 우리는 어떻게 수를 셈하게 되었을까요? 사냥꾼의 눈이 필요합니다. 새가 두 마리, 뒤에 한 마리, 모두 세 마리. 이건 더하기입니다. 분한 일도 생깁니다. 찐빵 4개가 3개가 됐습니다. 백입니다. 옥수수 개수는 한눈에 안 들어오죠? 보는 것만으로는 양을 모르겠어서 가로와 세로를 곱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이제 전혀 새로운 게 들어옵니다. 아내가 엄청 화났네요. 남편은 소 5마리, 양 2마리를 10량이나 주고 샀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 값을 모릅니다. 소 한 마리는 한 양, 양은 두 양 반이군요. 그런데 소가 반 양, 양이 성냥이야도 10량인데요. 소 한 마리는 두 양, 그럼 양은 공짜? 경우의 수가 너무 많죠? 약 2000년 전 수학 문제집입니다. 방정이란 말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방은 사각형, 네모 안에 수를 넣었죠. 정은 헤아린다는 뜻입니다. 생활에 필요한 246문제가 실려있는데 장터에서 싸운 문제가 여기 있네요. 소 5마리와 양 2마리를 10량에 산 사람이 있다. 그런데 한 사람 더 있습니다. 이 남자도 한 마리 값을 모릅니다. 소 2마리, 양 5마리를 8량에 산 사람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정보를 얻었습니다. 소 5마리, 양 2마리가 10량. 소 2마리, 양 5마리가 8량. 모르겠네요. Why do we require equations? Because we have some stuff that we know about the thing we don't know. And we tend to say this stuff we know about it is. So an equation is a bit like a statement that says something, something, something is something else. So some elaborate combination of the thing you don't know is something we do know. And then you want to take that elaborate thing apart and find just the thing that you do know. 해결사가 등장합니다. 구장산술은 나라에서 발간한 책, 고급 관리들이 풀었습니다. 첨단 계산기, 산대입니다. 예를 들어 123 더하기 123. 123에 100,
20, 3을 먼저 놓고 그 다음 더할 수 100, 23을 올립니다. 5는 복잡해서 하나로 묶어 올립니다. 답입니다. 246. 이제 소와 양 문제. 아는 것을 놓고 모르는 것을 찾아갑니다. 손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속도로 산대를 썼습니다. 주파처럼 말입니다. 소 한 마리, 양 한 마리 값이 나왔습니다. 신통방통한 일입니다. 방정식이 풀리면 삶이 풀리죠.